한참 고민을 해봐도 왜 관제수가 보이는지 솔직히 잘 보이진 않지만 관제가 분명히 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뭔가 언제 나갈 건가 얘기해 주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 엄마네가 가게를 어쨌든 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리 고지를 해서 우리가 이만 이럴 때까지 나가겠습니다라고 해서 저기 인사해다. 임차인이 알겠습니다. 가게 안 나가도 그 날짜에 빼세요라고 하면 가게를 빼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니,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나갈 거예요. 그쵸. 네. 근데 그것도 조금 더딜 것 같고 엄마 언제죠? 내년 몇월 달에 끝난다고 했죠? 12월. 12월? 그럼 많이 남았잖아. 네, 내년 1년 지금 반이나 네.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그 가게의 체인의 그 계약도 똑같이 아마 시기가 맞잖아요. 했어요. 근데 1년 반이 남았는데 이거를 미리 가게를 뺐을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시기랑 계약 종료 시기랑 안 맞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체인점 쪽에서도 계약서상의 뭔가의 문제가 틀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이를 보셔야 돼. 근데 선생님 네. 이 가게가 너무 안 되는 거 알아요. 그쵸. 본사에서 아니까 이렇게까지 안될 줄은 몰랐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들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지금 뭐 차도 팔고 다 팔고 지금 그런 형편이에요. 월급을 못낼 정도예요. 그 저기 집세. 그래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아예 못낼 정도로. 네, 장사가 하루에 어저께 35만 원. 그러니까 하루에 평수가 크잖아요. 200만 원을 팔아야 유지가 돼요. 그니까. 근데 200만 원이 그리고 100만 원 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빨리 떼는 수밖에 최대한 빨리 빼고 그냥 털고 나오는 게 네네네.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 관제가 조금은 보여. 그러니까 관제라는 거는 뭐 법정 소송까지 가는 막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법으로 뭔가 논하면서 서로 피해를 안 보려고 이 논쟁이 분명히 시끄럽게 있을 걸로 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 정리가 안 되진 않지만 빨리 정리가 되든 제 날짜에 정리가 되든 계약서상의 뭔가에 저쪽에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안 보려고 에이, 거기 제시를 할 거예요. 200만 원 준게 있어요. 본세 그거를 이제 못 받고 나오는 거죠. 본세는 그런 그거는 좋아요.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 집 건물 뒤에 이제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되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쵸. 근데 그게 언제쯤? 지금 당장은 빠질 거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진짜 늦으면 내년 1월 달? 내년 1월 달까지는 다 그럼 보증, 유지가 아예 안 예, 되잖아요. 보증금 다 까먹어요. 그러면 그니까. 지금 7, 8월 달에 나가야 보증금이 1억이거든요. 그러면 그 1억 가지고 크래펩 장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 전에 했던 거. 그쵸. 근데 이 가게가 지금, 어쨌든 봐봐, 엄마. 가게가 운영이 잘 되는 터를 다른 사람들도 볼 거예요. 근데 아무리 종목이 바뀐다 해도 터가 좋지 않으면, 근데 이거 너무 급하게 잡았어. 이 터를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너무 그냥 헐레벌떡 진짜 그냥 내 의욕만 가지고 잡은 터래요. 장사가 원래 여기서는 될 터가 아니야. 사실상. 음식점이 들어설 터가 아니야. 내가 맞아요. 봤을 적에는 아예 다른 종목으로 들어갔어야지. 의류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갔어야지. 음식점 할 자리가 아닌 터에 들어가서 핸드폰 음식을 하니까. 가게였어요. 그쵸? 내가 봤을 땐 거기 의류가 들어가는 게 맞는 터야. 근데 그런 터에 들어가다 보니 장사도 아예 안될 뿐더러 그 자리를 음식점으로 쓴 자리를 다른 거를 들어갈 것도 애매하고 또 다른 음식점을 누군가가 찾아 들어가려 해도 장사가 안될걸 뻔히 보이니까 아마 잘 쉽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부동산에다가 이제 얘기를 해놨어요. 세 군데다가 해놨는데 한 부동산에서 체인 저기 본사에서 족발집이 지금 거의 지금 생각하고 있대. 80%를 그래 그게 풀었으면 성사가 좋으면 좋겠어. 너무 좋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터가 빨리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걸 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 우리 아드님은요 원래 하시던 거 하셨어야지가 맞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고 욕심을 작은 부렸어. 데서 만약에 이거를 다시 정리하고 내가 원래 하던 쪽으로 가시려고 하면 작게 하셔야 네, 돼. 그럴 거예요. 크게 하실 수 있는 사주가 못 돼요. 아니, 원래 길거리에서 저기 구월동 롯데백화점 있는데 거기 길거리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가지고 10년 해서 돈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꾸준히 있었어야 너무 돼. 힘들어가지고 그냥 저기 얘도 많이 떴어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다 해가지고 유명해요. 지금도 이렇게 치면은 냠냠 크리팩이면 그냥 나와요. 근데 그걸 버리고 그니까 왜 지금 미련한 짓을 선생님 아마 했어? 나 헐레벗떡 급하게 했다고 맞아요. 했듯이 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순간적 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가 딱 씌었었나 보다. 본인이 그래. 내가 음식점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왜 차는 수 저기 직원들 때문에 속세기고 지금 둘이 해요. 그쵸. 점장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해요. 근데 아드님도 이미 마음이 아예 다안 하고 싶어, 예, 다 지금.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더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빼는 게 네, 우선이잖아요. 그거 우선이에요. 오늘도 어저께도 여기 온다고 하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그냥 지옥이야, 지옥. 그냥. 저기 꼬치를 구니까 그 냄새 있잖아요. 후황이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욱하고 막 저기 해요. 역하고. 막 기침 재채기 이렇게 킥킥하는 그런 거 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시겠다. 안타까워요. 그쵸. 근데 아드님이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사실상 내 생일달이 지나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네, 근데 아직 근데 멀었잖아요, 아직 시간도. 멀을 한 두세 달 남았잖아요. 그 시기를 잘 버티시면 또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어머니 혼자 너무 힘들게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우리 아드님이 그냥 내가 진짜 손안 대도 될 거에 이제 건드려서 손대가지고 손해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제가 아침에도 이제 촬영을 개인 촬영을 했지만 제가 꼭 점을 봐야 되는 사람 중에 그 유형 중에서 얘기한 부분이 딱 이거야. 사업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꼭점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한 부분이 한 번이라도 이런 데 찾아와서 물어봤으면 절대 뜯어 말렸을 거야. 하지 마세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을 건데 그냥 진짜 내 의욕이 앞섰대. 솔직히 돈에 눈에 멀었어. 돈에 눈이 멀었어. 그때 당시에 저것만 하면 내가 막 떼부자 될것 같은 그 의욕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거에 내가 순간 딱 넘어간 거죠. 아, 저기 부천에 잘 되거든요. 엽전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다. 근데 어쨌든 그냥 마무리가 조금 늦게 될 뿐이지.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내년 12월 달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년 초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시간, 4, 5개월이라는 시간을 좀잘 버티셨으면 좋겠어. 4억이요. 그리고 진짜 웃긴 게 내가 참 이게 안타까운 게요. 사주에도 안 맞고 너무 헐레벌떡 시작한 것도 맞지만 들어갈 때그 국수집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너무 많이 손을 다 대버린 거야. 국수집을 하기 위해서. 다, 뚱땅뚱땅 깨고, 물길 다시 아니, 어떻게, 돌리고. 아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핸드폰 가게니까. 그쵸.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니까 없어야 될 자리에 물 나오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이 가게 털을 갖다가 아예 다 들쑤셔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상 우리 눈에는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음식점 들어갈 자리가 아닌 거에 음식점을 하려다 보니 손을 너무 많이 댔잖아. 봉터도 심각하게 났고요. 이미 들어갔을 때부터. 그래서 들어갔을 때부터 솔직히 재미를 못 봤어. 보통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긴 없었어. 그러니까 내년 나는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는 12월까지지만 내년 초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보여져요. 너무 장사가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그니까. 그니까 다 뺏겨요. 그거를요. 옆에 집 오픈했어요. 싸다기 김밥집이라고 됐고 이쪽에 또 이제 뭐 일본식 꼬치 구이가 이제 7월 말인데 오픈해. 그럼 우리는 국수 근데 오히려 거기가 오픈을 하면 여기가 먹는 거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음식점이 안 됐던 게잘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동터가 나 있잖아요. 부정이 껴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거 풀수 있는 거는 제가 이따 알려드릴 테니까, 그거 해보시고, 가게 매매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12월까지 가진 않을 거다. 내년 12월까지는 가진 않을 거다. 그 시기는 빨라질 거지만, 엄마 생각에는 당장 내일이라도 나갔으면 좋겠잖아요. 그거만큼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거 다 접고 나면 원래 하던 대로 조그만하게 해서 그냥 알짜배기로 손님 받고 그걸로 만족하시라고 하세요. 그게 내첫 어쨌든 직업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걸 버리고 엉뚱하게 진짜 귀신에 씌였는지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게 나한테는 안 좋게 됐다라고 보여져요. 여기다가 그렇게 써주세요. 여기다 써달라고요? 알겠어요. 예, 왜냐면 말을 안 믿어. 엄마 말을. 그게 알겠어요. 그대로 얘기하신 거 그대로 좀 써주세요. 아니면 이거 영상 나오면 이걸 보여주세요. 아니, 그런 거 몰라요. 아, 몰라.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발. 보시면 돼요.